여기, 여기! 어라? 양반이 이런 자리에 다 끼시네? 오늘은 단골 주막이 문을 닫았나? 어, 저기 마침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길래 불렀어. 지나는 길이었지만 방해가 된다면 자리를 비켜드리겠습니다. 두 분께서 기니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그런 거 없거든. 좋아. 그럼 이번에야말로 양반의 철거면이 벗겨지는 걸 봐주겠어. 그 전에 오영사가 먼저 나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백이나 잘하셔. 기절해도 난 안 챙겨줄 테니까요. 아, 아니다. 오늘은 양반의 에스코트를 기대해볼까? 저 말입니까? 여기 댁 말고 양반이 또 있나? 아, 혹시... 배영사님 술이 좀 약한가?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만 뭐 제대로 마셔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응? 왜? 이 좋은 거에? 종교적인 부분도 있긴 합니다. 어? 아유, 그럼 내가 이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데려온 건? 아닙니다. 뭐 성당에서 금주를 강요하진 않으니까요. 성당? 어쩐지 양반이랑 어울리네. 그러고 보니 양반은 애인 있나? 아니요, 없습니다. 어, 그래요? 그럼 한번 만나볼 생각 없어요? 뭐야! 아우! 아우, 깜짝 놀랐네. 아니, 그런 훈훈한 자리가 있으면 날 먼저 불러야지. 이건 지명이라고요. 선택받지 못한 자는 그 입 다물라. 실은 이과에 아주 참한 순경이 있는데 얘가 양반을 보고 한눈에 뿅 갔다고 그러네요. 뭐 억지로 둘이서 뭘 하라는 건 아니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래도 그냥 밥 한 끼만 같이 먹어보고 싶다는데 어때요? 뭐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만. 한번 만나보는 건 나쁘지 않겠군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나중에 연락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름은 박소영이에요. 박소영 순경. 네.
그게 끝? 네? 아니, 이쪽에서 갑자기 꺼낸 얘기긴 한데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안 궁금해요? 상대 이름도 묻지 않은 거 알아요? 아, 이쁘냐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아, 저기 양반, 억지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건 아닌데 부담스럽거나 싫으시면 거절해도 된다고요. 전 그런 거 가지고 서운해하거나 못되게 구는 사람 아니거든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 자자자자 됐어 됐어. 에? 아니 배용사가 그런 하찮은 거에 관심을 두겠어? 아 애초에 쌍지팡이 짚고 나온 사람이 어련히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한 거지. 아니 그리고 뭐 아니 꼭 시시콜콜 숟가락 개수까지 물어봐야 소개팅이 성사되나? 그냥 날 시켜줘. 응? 나 아 그래서 박수영 순정이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데? 응? 부동산 규모는 좀 어떠신가? 규격 왜라니까요? 어쨌든 양반이 예스했으니까 요건 양반 차지. 아이고 민중의 지팡이가 사람 차별하네.